앞판은 반 박살냈어요. 좀 찍어주세요. 박살냈고요. 이게 머리였어요. 다 맛있는데요? 장어도 장어랑 랍사랑 갈배랑 치킨이랑 다 맛있어요. 랩으로 불 지를 수도. 뭔가 그 맛있는 건 소비하게 먹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얘를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얘가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얘 눈 달린 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 안 되겠다 돌려놨지. 그 녀석도 생명이 이 친구에게도 소중한 친구들이 있었어. 아 친구들 다 같이 온 거 같은데. 나 이거 나가도 되나? 맛이 어때요? 아, 진짜 맛있어요. 제가 사실 랍스타를 먹어볼 경험이 있지가 않은데 삼계탕. 쭈이 삼계탕 좋아해요? 왜 고민해? 좋아해요. 고민하지 마. 맛있게 먹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내가 생명이었겠지? 아니 손으로 먹어야지. 아니 얘가 자꾸 생명들이 쳐. 승희 저러서 쟤는 고기밖에 안 먹어. 쌀밥을? 국물에? 적셔 먹는다. 이번 활동 아주 힘차게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지 봤는데 저 새우에 알러지 있을까봐 랍스터를 안 넣었대요. 어 맞아. 근데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으면은 승식이 형 거 뺏어 먹으라 는데 갑자기 먹고 싶어졌대. 사실 저런 갑각류라고 하나요? 못 먹어요. 그 바다향이 너무 많이. 저는 근데 장어도 맛있고 갈비도 맛있고 수떡도 좀 좋아하고. 이 진짜 안에 뭐가 써 있나요? 명찬 say yes. 내가 오늘 나의 나의 행운은 저기 앞일 땐 고기압으로 가세요. 고기압으로. 고기압으로 가겠습니다. 와 너무 잘해 미쳤어. 미친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 귀죽어서 어떻게 랩해? 메이크 웃었냐? 아니 세준이 형이 오케이 이게 마이크가 다 나간 거야 해서 저 형 뭐라 하는 거야 이. 오케이 했어? 오케이 이랬잖아요. 인수? 형이 그 갑자기 우리 전주 나오다가 인트로 부분? 으로 다시 나왔잖아요. 아 그래. 그래서 다들 당황했다가 형이 오케이 이랬어. 아 맞아 형이. 내가 오케이. 그거 듣고 오케이. 웃겨가지고 이따가 노래 나와가지고 당황했네. 안녕하세요. 김지훈 현정입니다. 첫째죠. 이제 곧 산업을 갈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멤버들이 눈이 풀고 있고 목도 풀고 있어요. 오늘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또 염색을 해가지고 컴백전을 다음 주 활동 주까지는 이 머리로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저 준비를 하고 이따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괜찮아요. 근데 다음 주 음중을 할 때쯤이면 피곤하지 않을까요?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첫 주는 좀 괜찮은데 이게 둘째 주부터 쉽지 않죠. 근데 첫 주 인기가요 때부터 힘들어요. 정말로. 근데 이번에 그래도 좀 시간이 있는 편이에요. 시간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팬콘 때부터 준비를 해서 그런지 뭔가 그래도 좀
널널하게 준비가 되지 않았나. 지금 렌즈 강의입니다. 잘 보세요. 네, 봤습니다. 모든 분들은 항상 두 손으로 하시거나 거울을 보시는데 한번 사는 것 다릅니다. 안 보여. 자, 이제를 검지 손에 넣습니다. 중지는 아래 눈을 벌려주세요. 이렇게 아래 내려주세요. 그리고 내린 다음에 제가 원래 거울 보고 웃기는 편인데 그냥 보여드릴게요. 진짜 간단하게. 중지 내린 다음에 바로 끼시면 돼요. 렌즈를 한 7, 8년 끼니까 한 8년 정도 끼다 보니까 아니네 10년 됐구나. 10년 된 렌즈 낀 지. 이게 확실히 편하네요. 이게 여러분들이 겁을 먹으시면 안 됩니다. 렌즈 낄 때 그냥 딱 검지, 중지 이 두 개만 있으면 돼요. 빼 늘리고 넣기만 하면 돼요. 마이크 잘 돼요. 위! 오, 잘 되는데요? 내가 얼마 전에 프로폴리스 목청 프로폴리스 캔디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녹음할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목이 안 들려가지고 이거 먹고 했는데 잘 몰라. 아, 거의 뭐 백플러스 아 산 거야? 승식이 형 거 했어. 첫분 너! 내 사랑할 시간 개인도 찍어야 되는 거 Love like virus. 음중 한호 끝. 어, 왜 이렇게 힘들지? 끝! 다녀왔습니다. 이게 세월이라는 건가? 성식 세준한 수정 받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이상하다. 정말 잘못됐어.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 혼자 두고 깜짝 카메라 하고 있는 거야. 오늘 음중 MVP 빅톤 그리고 저희 막 찍을 것도 있어서 VVIP 보안생. 아 오늘 음중도 찍었다. 저는 지금 하이라이트 선배님의 언론을 챌린지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따놓긴 했는데 나는 양호석 선배님 받았어. 아 진짜? 어. 대박. 우와 아빠다. 뭐 그게 뭔데? 아 이거 원빵이지. 이거 마늘 바게트.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 세 칸이 마늘 바게트 같아서 그래서 왜 화를 내? 그거 카메라 내려봐. 못 하겠어요. 와, 때려쳐 그냥. 전복? 전복. 몰라. 형이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바로 나와야지. 아 진짜 얘네가 진짜 다 떨어졌다. 아 폼 왜 그래 형 진짜. 동생들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보고 형들이 바닥에 앉아서 아니 여기 소파 여기 한가득인데 와. 이런 게 모함입니다. 하나 둘 셋 서비스 안녕하세요 유튜브입니다. 그거 못되게 보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아. 제가 더 못해서 그래요. 아. 인기가요 로꼬. 네 여러분들 이곳은 인기가요 첫 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복을 입고 나타났죠. 어제 다들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과연 뭘 입을지. 오늘도 너무 감사히 또 산옥을 하게 됐어요.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과 함께 소리를 지르며 무대를 할 생각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음악중심 응원 소리를 들었는데 다들 연습 진짜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연습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서 소리가 너무 커서 너무 좋았어요. 진짜 되게 뭔가 약간 내 어깨가 좀 든든해지는. 오늘은 영혼을 갈 겁니다. 어제 앨리스 분들도 그렇고 오늘이 가장 좀 스케줄적으로 조금 수면이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에 앨리스 분들도 굉장히 많이 피곤해 하실 것 같아요. 얼마 버티면. 내일은 끝나지 않았네요. 내일은
저는 뮤지컬 연습을 또 하러 갑니다. 좋아요, 바빠서. 어, 저기 죄송한데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저요? 유진 씨의 하이포이요. 그게 뭐야? 어, 안녕하세요. 스타일이 너무 좋으셔서 그런데 혹시 사진 한 장 찍어드릴까요? 뭔데요? 아, 괜찮아요. 찍으세요. 몰라요? 뭐야? 뭐야 이거? 형이 이제 안 놀아요. 아니, 뭔데 이거? 이거 알아요? 어, 아, 역시 카메라 찾아냈어? 뭐야? 빨리 찾아야지. 아, 잘생겼어! 아니 형, 와. 귀여운 거지 이거는. 와. 천재대로 아, 1인분 했다. 좋다. 라디오 월. 안녕하세요, 빅톤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또 감사하게 엔딩으로 저를 잡아주셨는데 열심히 해봤거든요. 근데 산업을 다 끝내고 작가님이 연습했냐고 너무 잘했다고 해주셔서 좀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병찬이 형은 그냥 이제는 제가 다가가기만 하면은 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지까지 이르게 됐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괴롭혔더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냥 좀 막 안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끼리 원래 이제 오래 보기도 했고 막 안고 그러면 약간 남사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근데 병찬이 형 반응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인기가요 생방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미니 팬미팅이라 사전 녹화를 했었는데 또 많은 분들께서 와주셔가지고 굉장히 아주 뿌듯하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자리들이 확실히 더욱더 재밌고 뜻깊은 것 같아요. 오늘 인기가요 사후 녹화도 함께 즐겁게 잘해봅시다.